웹예능 내고왕의 협상 방식이 웃음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. 내고왕은 각종 기업의 본사로 찾아가 왕을 상대로 제품 할인 이벤트를 제안하고 협상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. 지난해 첫 공개 이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현재 세 번째 시즌을 공개 중입니다. 한 회당 30억 원에서 2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입니다. 과거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하는 모습이 웃음을 안겼지만 이제는 기업이 1-2억 원의 손해를 보는 건 우습게 하는 듯합니다. 출연진은 한껏 부풀어진 구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한 협상안을 내놓고도 좀처럼 굽힐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. 특히 이번 시즌 출연자가 한 명 더 늘다 보니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력이 강해져 더욱 막무가내식입니다. 협상보다는 소비자들을 앞세운 협박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. 이 모든 걸 딘딘과 슬리피의 탓으로 돌릴 순 없습니다. 기대에 못 미치는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두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끝없는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해 출연진은 막중한 부담감을 떠안고 있죠. 소비자가 점점 더 높은 할인을 원하면서 출연진은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. 여기에 기업들은 높은 할인율에 부담을 느끼고 참여를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. 최근 참여 브랜드는 치킨 한 마리에 50% 할인을 결정하며 예상 손해만 4억 원이 훌쩍 넘는 협상안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하지만 이마저도 구독자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. 이 가운데 내고왕은 최근 고동환 PD가 A&E 네트워크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. 내고왕 시리즈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할 때가 온 거죠. 제작진이 초기 기획처럼 소비자와 기업에게 합리적인 혜택과 건강한 웃음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. 내고왕은 지난 9일 2021 뉴미디어 콘텐츠상에서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. 현존하는 최고의 웹 예능으로 꼽힌 것이죠.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선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. 기업의 삥을 뜯어 눈앞의 환호와 이익만 신경쓰는 방식으로는 콘텐츠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없습니다. 현재 누리고 있는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.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 리얼리티 쇼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. 정태건의 오예.